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니 오늘은 당근 카빙, 당근 카빙 중에 당근 동물이나 물고기, 기타, 사물 카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사실 기존에 쭉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지나가겠습니다. 호랑이 용. 뭐 이거는 돼지 물고기입니다. 그냥 물고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 상상의 동물을 많이 하는 편이라 사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 직접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거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쭉 보여드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하나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새네, 안전네. 그냥 당근 있는 데서 이거는 원숭이, 원지입니다, 원지. 아,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얼굴을 가까운 데서 클로즈업 해볼게요. 쭉 보시죠. 사실 제가 이 당근으로 사람을 인물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참새로 되어 있네. 이건 날개편 참새. 뭐 이건 또 붙였네 붙였는데 어딘가에 날아가려고 못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참새. 쭉 참새 모습이 아 여러 각도 있는지 본 것 같아요. 네, 완전 약간 신기가 불편합니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 날까 말까 뭔가 망설여진 이건 공항이라고 만들어 본 겁니다. 그냥 생각 중에 그림 보면 이거는 이제 당근다리 일식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사실 또 당근다리네요. 네. 이거는 이제 능력 표시하는 새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는 완전히 하늘 날려가려고 혼잡은 새 같아요. 네. 이거는 뭐 꼬리도 잘리고 날개도 잘린 뭐 다키라고 붙여놨는데 글쎄요. 어쨌거나 아, 또 공항 얼마 전에 봤던 모습들 쭉 나오죠? 네 보시겠습니다. 공항 모습. 요거는 이제 다리하고 날개 꼬리 이런 것들을 순간 접착제로 조금 붙였습니다. 잘 안 붙이는데 이건 이제 용을 만드는 과정을 몇 가지야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당근을 보통 7개에서 9개 정도 해서 다 하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만들 때는 좀 뭐 좀 지저분하죠. 엉망이죠. 이렇게 해서 용이 탄생을 합니다. 용은 승천하는 용도 있고 승천 못해서 그냥 물에 빠진 이무기가 되는 용도 있습니다. 살찐 용도 있고 굶어서 배고픈 용도 있고 막 이래저래 용은 좀 많이 긴 용벌입니다. 제주도가 용벌이 있죠. 아, 많이 굶었어요. 각도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저렇게 다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아, 너무 살이 쪘나봐요. 부었어, 부었어. 이렇게 쭉 용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용머리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붙여봅니다. 이게 용머리네요. 예. 이렇게 쭉 용을 보고 있습니다. 머리 이렇게 머리만 보면 굉장히 무섭죠? 네. 사실 만드는 과정에서 무서워요. 봐서 저렇게 옆에 만들어서 같이 나눴습니다. 아, 뭐, 이, 용이고, 호랑이고, 머리, 이는 또, 호랑이, 머리. 이 호랑이네요. 저 이빨 내가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호랑이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저 당근으로 오래 붙였어.
가까이에서도 클로즈업 한번 해봤습니다. 호랑이 머리가 이빨이 예사롭지 않네요. 물고기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물레방아라고 만들어 봤고요. 촛대도 만들어 본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장전으로 동물과 그다음 물고기, 새, 사물들을 만들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